and flour. 뭐 사와요? 네가 감히? 까르. 지금 여긴 경의선 숲길이고요. 조금 걷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냐면 도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즐겨보려고 해요. 쉬는 날 아주 건강한 여가 활동이랄까? 평소에 도마 만들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도마 만들러 가기 전에 일단 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야 머리도 잘 돌아가요. 탄수화물 먹어야 알죠, 여러분들? 제가 스키야끼 맛집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피디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아주 뒤집어지게 먹어보려고 해요. 그럼 밥집으로 가볼게요. 짠! 여기가 스키야끼 집이래요. 오늘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와야지. 스키당 스키데스. 짠. 스티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구도 배치하면서 다 붙인 거랍니다. 팬분들이 생일 선물로 스티커를 막 여러 개 보내줬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으로 좀 갈겨봤어요. 와우. 아, 이렇게 한 상이 되는 거구나. 이건 블루 레모네이드. 너무 예쁘죠? 내가 좋아하는 살치살. 결국 밥까지 추가해버린 나잖아. 맛있겠다. 포부가 대단한데요? 파이팅 해보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잘 저어서 먹으래요. 이거 완전 칵테일 같다. 그 뭐지? 막 이름이 뭐 하와이안 블루? 뭐 약간 그런 칵테일 있잖아. 이렇게 다짐만 해들어요. 어? 이렇게 다짐만 해들어요. 아, 레몬 찌꺼기. 이제 너도 되지 않을까? 한 바퀴 반? 그런 거 같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진짜 이렇게 그리고 끓여 먹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스키야끼는 처음이야. 원래 해서 나오니까. 저 잘 찾았죠? 칭찬해주세요. 나 이 두부 먹어봐야지. 두부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청계닭이 난 게 있대.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야 국물이 더 맛있어져. 이렇게 익은 거를 계란을 찍어가 담가가지고. 맛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평범스틱? 아니요. 네이플로바 모양? 와, 도마가 아닌 거 아니야? 난이도 진짜 못해요. 태안 여행에서 카트 탄 거 보고 사고 싶어졌어요. 그 진짜 재밌어요. 근데 허리 좀 나갈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호수 같은 데 세워주는데 사진 찍으라고. 근데 타륜 그 오토바이 같은 게 이렇게 네 개가 똥똥똥똥 나져 있더라고. 진열해놓은 건 줄 알았어. 사진 찍고 하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친구들이랑 막 아! 이러면서 막 사진 엄청 찍었는데 뒤에 어떤 남자 무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오니까 그걸 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거였어.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자기들 차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는 약간 재방문 의사 있음. 잘 먹었습니다. 어, 벌 왜 자꾸 저한테 날라들어요? 벌이 막 두 번이나 뱅뱅 날라들었어. 내가 몰라서 묻는 거야, 진짜? 설마 꽃인 줄 아는 거야? 미쳐. I'm flower. 벌들아 내게 날라들어 부르렴. 날라들어오렴. 까르. 짱 예쁘다. 까르. 조용한 공간이래.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솔라씨랑 수업했었거든요. 언제요? 우리 결혼했어요 할 때.
대박. 완전 옛날인데? 네, 그때 뭐 신혼가구 만든다고 해가지고. 너무 한번 담당이시네요. 준비했어요. 시작하면 돼요. 네네네. 도화 만들기 수업이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까는 2시간이라고. 2시간 반이라고 했다가 2시간에 끝내면 좀 더 기분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우리가 잘해야 된대. 아까 네. 말씀 드렸더니. 바로 그냥 아침을 입고. 아, 우와, 네. 네. 약간 신발이랑 비슷한 느낌, 색깔이. 됐다. 네 종류의 나무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르시면 돼요. 저는 골랐어요. 벌써요? 네, 설명 저도. 안 했는데? 네. 아, 그래요? 언니 왠지 이거 할 것 같았어. 저는 이거예요. 집에 없는 톤으로. 아, 당황스럽게 했네. 설명 해석 말아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 본인이 선택한 나무를 들고 따라오시면 돼요. 들고 따라다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살짝 스시 같은 거 올려 먹고 싶게 생겼다. 벌써 올려 먹어요? 만들기 전에. 처음에 사용할 기계는 얘거든요. 무서워요. 네. 얘는 이제 자동 대패라는 기계예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위쪽을 깎는 거예요. 얇게. 그러면 우리가 현재 두께에서부터 1mm씩 깎을 건데 최종 두께는 19mm를 갈 거예요. 근데 왜 19예요? 19. 아,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 옆면을 동글게 만들 때 우리가 반원을 비틀날 쓸 거예요. 걔가 9.5라운드예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들고 있는 나무의 두께를 재야 되는데 밑에 숫자 0이 가르치는 위에 숫자가의 두께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러면 본인이 들고 있는 나무 재볼게요. 아, 나 이런 수학적인 거 너무 싫어. 수학? 응, 난 이런 거 싫어. 이거는 19. 그럼 저 안 잘라도 되네요. 아니, 한번 재보세요, 또. 안 잘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얘를 1mm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 거 생각해보니까 웃기다. 저밖에 안 쟀는데 누군가 거짓말을 나밖에 없잖아. 같이 재고 나서 말했으면 둘 중 한 명인데 나만 쟀는데 거짓말을 하고 19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가리키는 거? 21.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와 있었는데? 다시 재보세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네. 여기 오잖아. 아니, 아 영! 아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버릇이에요. 네. 네. 지금 들고 있는 나무 두께가 21이에요. 얘 보면 눈금이 있어요. 얘를 네. 돌리면 숫자가 바뀌어요. 오. 숫자가 바뀌면서 디테일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거고 1mm씩 깎을 거랬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20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데. 맞췄어요. 네, 맞아요. 아, 다행이다. 거짓말. 진짜 거짓말쟁이 될 뻔했잖아. 뭐야, 소리 엄청 커.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스케치하는 시간이에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도마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도 몇 개 있어요. 따라 그리셔도 되고.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100% 창작 예술을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건 아예 뺄게요. 2시간 안에 창의적인 거를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근데 대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면 조용히 제가 이렇게 지우개 드릴 거예요. 네. 그럼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살짝 대신 처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일단 그리세요. 사실 저는 고양이 얼굴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길다랄 줄 몰랐어. 나무가. 아, 뭐하지? 그냥 나는 그냥 부드러운 느낌으로 할래. 뭐하지? 길쭉한 거. 그때 컵 만들기 때처럼 또 뭐하지 뭐하지 이러다가 시간 다 가지.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젠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붙이셔야 돼요.
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조금 작은 거. 다시 커지는 건가요? 네, 좀 키웠어요. 왜냐면 막상 절단하고 나면 더 작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이 중간 사이즈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중간 크기를 만들고 싶어서 했어요. 네, 직접 쓰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요. 사전에 뭐 쌤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별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일주일 쓰고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난 구름 할래. 구름 되게 좋아해. 컵 만들 때도 구름 하지 않았어? 맞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크게도?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또 쌤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저 했어요. 보이나? 이제 좀 보인다. 제 고양이 꼬리가 약간 이런 통통한 너구리 꼬리가 생겼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양이 자랑 안 궁금한데. 좀 어쩌볼게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두리를 다 판다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판다는 거야? 이 모양으로? 아, 그러면 지금 형태는 네모나게 그냥 있어요. 맞죠? 여기서 그냥 조금씩 그냥 파는 거죠.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직선으로 쭉 파고. 네. 와, 됐네. 쌤은 이걸 이해하셨어요? 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100% 이해했어요. 뭐지? 근데 느낌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아, 느낌을 주고받았어. 네.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느낌을 주고받았다. 느낌을 드리셨는데. 아, 진짜 웃기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무 들고 저 따로 올게요. 저 여기 귀 그릴까요, 말까요? 안 그리는 게 나을 네. 저,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싫어요, 싫어요. 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다. 얘는 이제 밴드소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톱이 이제 띠로 이렇게 도르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키면 도르래에 묶여 있는 톱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스케치한 거를 따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선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도마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네. 선 옆으로 얘를 이제 따낼 거예요. 네. 겉에 테두리가 있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멀리서 좌우로 핸들링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하게 해드릴 거예요. 기계를 다루는 거는 처음이라서. 다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수업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선을 보이게 선 옆으로 지나가요. 다음에 사용할 기계는 얘예요. 얘는 벨트 샌더라고 사포가 이렇게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아가요. 나무를 놓고 왼쪽으로 돌리면서 얘를 다듬을 거예요. 가로를 길게 해서 얘를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롤러 타듯이. 롤러 탈 줄 아세요? 아니요. 네. 이 롤러랑은 다른 롤러인데 차이점이에요. 진짜. 네. 구멍 뚫을 거예요, 혹시? 구멍이요? 네. 뚫을 거? 근데 꼴인데? 아, 안 되겠다. 지금까지 수가 없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런 기계를 일단 처음 다뤄보는데 재밌어요. 색다른 매력? 그 다음에 이제 각인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얘가 버닝펜이라는 건데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지나가면 돼요. 뭐 하실 건가요? 이렇게 제 이름 WI 바로 해도 되겠는데? 아, 이 타는 냄새 너무 좋아. 됐다.
했어요. 사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얘를 때미들씩. 근데 생각보다 세게. 네. 문질러주시면 되고 맨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워질 때까지.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소리 때문에. 아. 진짜 마포고 떼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뒤집으세요. 자, 오늘 피 날 때까지 밉니다. 이 작업실 피 받아 됩니다. 되게 신박해. 저 작업 이렇게 해요. 아니 지금 약물 아파. 아 진짜? 여기가 네가 감히 여기까지 돼? 부모에 대한 안경을 지금 쓰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마지막 작업입니다. 예스. 도마 오일을 바를 거예요. 도마 오일은 이제 식품 등급 받은 먹어도 되는 오일. 어? 마셔볼게요. 네. 돌려가면서 모든 숨구멍에 오일을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바르면 아까 그 나무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컬러가. 네. 안 바른 부분 없이 꼼꼼하게 네. 발라주세요. 렛츠고 하겠습니다. 네. 빵 같다, 빵. 밤식빵 같은데? 그래. 약간 투박한 듯 귀여운 그런 디자인이네. 가질래? 다 주려고 해. 짜잔. 너무 예뻐. 약간 바이올린 됐어. 우쿨렐레 같기도. 이제 우리 가볍게 맥주 한잔 하러 갈 거잖아요. 아시죠? 유튜브의 마무리는 항상 맥주 한 잔으로 끝나는 거. 나 맞아, 얼마 전에 친구가 말해줬는데 혼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옆에 약간 맥주 그 광고 뭐 업체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아 요즘 뭐 술 그래도 컨텐츠 하는 아이돌들 많다 이러면서 뭐 와마무 휘인 씨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어? 야야 너 얘기한다 이러면서 연락주세요. 아주 맛있게 잡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진짜 놀랬던 게 한겨울에 그 롱패딩 아예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진짜 눈만 보일 때 장 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학생 두 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마마무 휘인 이러는 거야. 그냥 여기만 보였는데 그래서 야채콘 앞에서 어떻게 알아봤지? 진짜 신기했는데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 한번 언박싱 해볼 거예요. 라라라라라 라. 아 맞다, 요즘에는 러브하우스 아니고 넷플릭스처럼 해야 된다 했는데 열대 해볼게요. 드든.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도 알려줘. 소주잔? 이렇게 잔? 그런가? 구두주거? 이걸로 꼬무랑 소통하기? 꼬무아 들리니? 내 말 들려? 이렇게? 도통 모르겠어요! 모르겠을 때 머리 두드리는 용? 생각나라! 생각나라 하는 용? 일단 어쨌든 너무 감사히 쓰겠습니다. 어떠한 용도로라든지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재하는 모드로 배송하시는 마모미 혹시 맞나요? 잘못 보셨습니다. 어, 아무리 봐도 맞는데 저는 정말 순이에요. 저기요. 왜 자꾸 부르세요? 귀찮게. 피디님이랑 메이저 언니랑 오늘 일정이 끝나서 간단하게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기 동네 근처예요. 통창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살짝 야외 테이블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이 너무 좋아요. 주문을 해볼까요? 지금 이 뭐예요? 레시? 전 절대 응감이 절대 아니어가지고 일상에서 이렇게 근데 맞는 거 같아. 스트레스러워. 아니에요. 그거 그냥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저한테. 미도 같은데? 미도로. 역시 모짜르트까지 다 뗀 사람은 달라. 진짜 자존심 상해. 아, 아까. 진짜. 저희 칠리새우 하나랑
카프레제 샐러드 하나랑 예. 버드와이저 하나, 골든블루 아이브 하나 이렇게 예. 하고 그냥 예. 콜라 하나 주세요. 예. 칠리새우하고 카프레제 샐러드요. 감사합니다. 사실 다녀올게요. 네. ASMR. 여기도 내 앞에 놓자. 아. 여기 마이크 해야 되는데 카메라 마이크 하고 있어. 진짜 안 해본 티 내네. 이 모습 진짜 웃기다. 짠. 아까 분명 언니가 나왔는데. 아 그래요? 어디로 가셨지? 갑자기 공중 분해되면 웃기겠다. 싹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바닥에 옷만 촥 떨어져. 근데 위에서 이렇게 요정돼서. 그러면 알몸 상태로 내려오는 거야. 너무해. 오 나왔네. 칠리새우다. 파슬리 확대 중이에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아우디. 아우디. 우리 다 아줌마 된 거임. 아 아가씨들로 할 걸. 우리 손 해볼 거 없어. 새콤새콤하다. 완전. 우와 샐러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서 살 빼야지. 아싸 바리. 나 소주 하나 시킬까봐요. 좋다. 안주 뭐 더 시킬까요, 말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저도 진짜 상관없는데. 진짜 상관없어 무새들. 상관 있잖아, 상관 있잖아. 알겠어. 결정했어. 미도. 아, 저희 펄퀴스트 맛있게스트. 와. 참기름 냄새 뒤집어지고요. 진짜. 어 근데 왜 4인? 네. 여기 누구 앉아 있나 봐. 미쳤다. 알고 보니 같이 드시려고. 합성. 일단 하나를 이렇게 비볐어요.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는데? 근데 왜 혜인님은 사투리를 안 쓰세요? 저요? 저 근데 완전 서울 분들이 보면 저 전라도 사람이 이거 다 맞추던데. 억양이 심해가지고 선배님들이 막 전라도 사냐고 엄청 많이 말했었어요. 데뷔 초랑 이럴 때. 연습생 때 언니들이 저랑 혜진이랑 막 대화하는 거 들으면은 싸우고 있나? 다투고 있나? 약간 이런 거? 뭐해? 이런 것도 그냥 뭐디어? 뭐 도는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운친구들 만나면 이라는 말을 현실로 쓰는 거야?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나도 알아서. 처음에 그랬어요. 아 그래? 뭐 요즘 괜찮니? 막 이런 거 하면은 드라마에서만 쓰는 말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현실 세계 없는 말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나도 써. 두 분 다 왜 이렇게 지쳤어요? 하나도 안 지쳐. 그래요? 둘 다 약간. 아니야 난 지친 거 아니고 이 시간을 좀 즐기고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 날씨. 빨리 6월 지났으면 좋겠다. 왜요? 아니 어려지잖아. 와 대박. 나 28 되는 거야. 아 행복해. 30대 되기 싫어요? 네. 뭔가 30이라는 숫자가 되면 내 스스로 뭔가 변화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40대가 됐잖아요. 30대 때 내 모습이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막 고친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남겠지만 나는 그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고 그냥 내 소신대로 살았다 생각해서 막 부족한 거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잖아. 그렇게 그냥 생각해야 마음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뭔지 모르지 언니. 아 오. 무슨 알지? 아 진짜 웃겨. 오케이.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저희는 일단 한 잔씩 가볍게 하고 이제 저는 여기 집 근처라가지고 좀 슬슬 걸어가려고 해요, 집까지. 그러면 다음엔 또 재밌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까르. 짱. 안녕 여러분. 바이. 까르. 짱. 짱. 같이 놀래? 예쁜 날 봐. 좋아. 까르.